인간은 육신이 없으면 의식하지 못하고 못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생각에 따라서 나의 모습보다 기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마치 기운인지 나인지조차 이제 모르고 있다는 것을 며칠 전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간혹 제가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말을 밖으로 내놓지 않고 속으로 자꾸 꼬아서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멘토님과 스승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그 본인의 질량을 높이려고 해도 법문이 잘 들어오지 않고 40대 직장에서의 한 사람 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문을 들어도 육신으로만 듣는 느낌이 많고 법문이 잘 들어오지 않고 항상 겉도는 느낌이 듭니다. 그 공부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멘토님의 따끔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법은 지금 어떻게 들으면 바르게 되냐면은 지금 멘토의 법문을 듣든 아니면 스승님의 법문을 듣든 간에 법문을 듣는 사람들이 요 법문을 듣고 난 뒤에 내가 요거 누구한테 의논하지 않으면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법을 많이 들어도 내가 한 법을 갖다 10년 들고 한 3000년을 들어도 이 법의 질량이 좋아지느냐? 법의 질량이 별로 안 좋아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법문을 열심히 하루에 3시간씩 내가 10년을 듣는 사람들은 법문을 열심히 들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찾아가서 언어를 좀 해야 되는데 언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언어할 사람이 있대요? 없어요. 지금 멘토가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딱 언어할 사람은 딱 지금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멘토와 스승. 그 다음에 내가 법으로 이끈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내 말을 좀 듣게끔 돼 있어요. 근데 법으로 이끈 사람도 내가 또 똑똑하게 잘났으면 이 사람도 내 말을 좀 안 듣게 돼 있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항상 질문할 때 뭐냐면은 내가 법을 10년 듣고 내가 법을 30년 들었는데 이 법을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내 질량이 안 좋아지고 내가 직장에 있었든 밖에서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떤 환경을 접했을 때 이거를 왜 소화 처리를 못 하냐면은 질이 안 만들어졌어요. 질. 그러면 질은 뭐고 또 질량이 뭡니까? 내가 법을 많이 듣는 사람들은요, 이 30% 전부터 기본 질량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본 질량 갖다가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성장을 못 시켜요. 멘토가 말하는 성장이 바로 뭐냐면 30%가 아니고 70%로 성장을 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학교에서 기본 지식을 갖추고 또 사회에서 같은 지식도 있고 사람을 대하면서 나온 지식도 있고 지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질을 갖다 좋게 만듭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뭐냐면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이. 지식인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의 지식만 갖추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는 전부 다 뭐냐면 하나의 지식이 전부 다 치우쳐 있어요. 그 하나의 지식이 뭐냐면 이 사회 지식. 이 사회가 수천 년 동안 살아오면서 만드는 역사가 바로 있는데 그 역사를 학교 다닐 때 배웠고 우리 선배님한테 배웠고 우리 부모님한테 배워가지고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난 역사 지식만 내가 딱 가지고 있지 다른 지식은 몰라요. 그럼 지식은 하나만 있냐면 지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세 개의 지식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하나는 사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지식이 내가 먹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신에 대한 지식이에요. 신. 세 번째는 뭐냐면 수행하면서 얻은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식인들 좀 어디 살아갔냐면은 지식인들이 산속에 가서 공부하는 법도 잘 없고 지식인들이 저 교회 가서 공부하는 법도 잘 없어요. 그냥 사회 직장생에서 일어난 지식 가지고 내가 성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내가 신을 접하려고 하면 신 어디 갔냐면 교회 가면 많이 있어요. 교회는 뭐 하냐면 신을 공부하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면서 사찰은 뭐냐면 사찰은 뭐냐면 수련 수행 지식. 스님들이요, 돈을 닦는다고 산속에 들어갔어요. 머리 가고 절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앉아서 내가 명상을 하고 자선을 하고 있으면요, 엄청난 전부 다 자연의 현상이 일어나. 그럼 절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천, 수만 동안 전부 다 갈고 닦아 오면서 뭘 했냐면은, 수행 지식을 익혔던 거죠. 내가 참선을 딱 하고 있어요.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연 현상이 막 일어나네. 그 안에 신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연이 하는 모든 현상이 다 포함됐는데 이게 일어난 것 같다 전부 다 기록을 정리하는 게 바로 뭐냐면 저 불경이 되는 거예요. 불경의 지식은 전부 다 뭐냐면요. 내가 수련하고 내가 수행하고 내가 참선하면서 전부 다 이 자연 현상하고 일어난 모든 지식을 갖다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게 바로 뭐냐면 수행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안 먹으면 안 되느냐?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신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신은 어디 가냐면 신 공부를 하는데 최고로 좋은 데가 바로 뭐냐면 기독교예요. 교회 가면은 사람들 전부 다 막 양복 입고 세련되게 막 옆에 성경을 하나 딱 메고 이렇게 가가지고 아주 우아하게 공부하는 것 같아도 직접 만행을 가보면요. 엄청나게 전부 다 힘들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지금 발목 잡혀있냐면 좀 전부 다 신한테 전부 다 발목 잡혀있는 거야. 신을 공부하려고. 그런데 멘토가 지금 뭐랬냐면 기독교에 갔으면 신에 대한 지식을 내가 공부해야 되고 조철에 갔으면 자연현상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고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일어난 모든 지식을 다 갖추고 공부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러면 신을 알러 갔잖아요. 그럼 교회 갔으면 신을 지금 알아야 되는데 신을 안 게 아니고 저기 예수님이고 저기 하나님이라고 십자가를 딱 앞에 내세우니까 그 앞에 딱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한테 전부 다 가서 무릎 꿇고 다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알러 갔잖아요. 예수가 뭔지를 알러 갔잖아. 그럼 예수를 먼저 아는 것부터 먼저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부처를 갖다 공부하러 갔으면요. 부처 밑에서 내가 무릎 꿇고 절하는 게 아니고 부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알면은요, 알았기 때문에 내가 전부 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고, 예수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부처 시달따를 아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알아야 놓을 수 있는데. 근데 내가 30년, 40년 전부 다 절에 다니고 내 교회 다니다 보니까, 신한테 전부 다 발목 잡아가 신에 전부 다 꼬봉이 돼가지고, 그냥 무릎 끼고 내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신을 아는 거예요? 신을 모르는 거예요. 신을 모르니까 지금 교회가 이 성경이 수천 수만 또 전부 다 내려오면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 갔어요. 신을 공부해야 돼. 신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있고 예수가 있고 지금 다 신이 있는데 영혼 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가지고 저 예수 십자가 밑에서 내가 열심히 내가 100일 기도 딱 들어갔는데 교회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100일 기도. 저 절에 가도 뭐냐면 명상하면서 전부 다 100일 기도 다 들어가요. 어떤 사람은 전부 다 동굴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전부 다 암자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내 방에서 전부 다 기도를 하면서 전부 다 뭐라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대. 교회 다니는 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교회 딱 가면 100일 기도 들어가는데 내가 다 이렇게 눈 감고 있잖아요. 기도 다 열심히 하고 있으면요. 갑자기 저 예수 십자가가요. 엄청나게 빛을 내면서 내 품에 들어와요. 갑자기 하나님이 본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영체를 보고 내가 다 내 품에 영체가 딱 들어오니까 뭐라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부 다 은혜를 받았대. 하나님의 성령이 나한테 임하시사 하나님 나한테 직접 들어왔다는 거지. 그러면 진짜 이게 하나님의 들어온 게 맞을까? 이 검증을 좀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무지하고 무식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오고 그냥 예수님이 빛을 내면서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전부 다 내가 하나님 직접 나한테 임하셨다고 이때부터 뭐가 됐냐면 하나님의 꼬봉되고 예수님의 꼬봉되고 이상한 일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냐면 내가 저 부처상을 딱 보고 내가 열심히 내가 기도를 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엄청난 빛을 내면서 황금 부처가 내 품 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뭐라냐면 나는 부처님을 내가 직접 받았다고 내가 부처라고 그래요. 내가 부처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나는 깨달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진짜 이 사람한테 부처가 진짜 들어왔을까? 이때 뭐 하냐면 신통이 열리는 거예요. 신들이 들어오는 방법이 다 다양한데 들어오는 방법이 다 달라요. 절에서 내가 부처한테 기도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황금 부처가 들어온다는데 이때 우리 조상 세인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럼 지금 부처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상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조상신들이 부처의 도법을 가지고 정확히 들어왔다 알리는데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전부 다 부처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이 막 임하다고 막 엄청난 빛이 들어오는데 이게 하나님일까? 아니면 잡신일까? 아니면 우리 조상 세인일까? 아니면 우리 우때 전부 다 도인도사들일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임하는 법은 절대로 없다. 예수가 나한테 직접 임하는 법도 볼 절대 없고 부처가 나한테 임하는 법도 없는 거죠. 그럼 누가 왔냐면 우리 조상 세인들이
여러 가지 어떻게 도법을 가지고 그 줄로 전부 다 내려선 거예요. 그럼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낳는 약도의 힘도 있고, 알아맞추는 힘도 있고, 다른 재주도 있고, 5만 재주를 다 가져왔는데, 이게 과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조상 스인이 그 힘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나는 예수를 공부하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바르게 알아서 전부 다 우리 조상 신들을 바르게 쓰면 내가 빛나는 인생을 살 텐데 이 신들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바르게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조상 신들이 전부 다 발복도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수천 수만 대 전부 다 신한테 전부 다 끌어다니는 인생을 다 살았어요. 엄청나게 지금 신들이 고생해. 지금 교회 가서 전부 다 뭔가 뭐 교회가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다 신이 다 내려선 사람이에요. 우리 조상 신들이 다 내려서 가지고 이걸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잘못 착각하는 바람에 또 영적인 힘도 나오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 힘을 줘가지고 내 그 힘을 쓰는 줄 알고 뭔가 단단히 지금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누구의 힘이에요? 우리 조상 서인들의 전부 다 힘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신을 갖다 바르게 모르다 보니까 몇십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전부 다 신한테 잘못 잡혀가지고 30년 동안 내가 교회 다니면 내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신한테 무릎 꿇고 절하고 내 인생을 못 살았는데 내가 한 뜸도 내가 거기서 바르게 가르침을 받은 게 없는데 내 인생이 내가 총명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요렇게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신에 끄달린 인생을 다 살아왔어요. 왜 우리가 교회 가고 전부 다 절에 갔냐면요. 내가 이 법을 만나도 나한테 모든 조상 서인들이 다 있어요. 이 조상 서인들이 어떻게 나한테 내렸었냐면은 우리한테 전부 다 신줄이 다 있다고, 신줄. 그러면 신이 무엇이고 줄이 무엇이고 신줄이 무엇이고 우리 조상 서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뭐냐면 이 공부부터 해야 되는데 이 공부를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줄이 무엇인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는 게 왜 지금 겪냐면요. 신줄로 신이 내렸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두드리 맞는 게 많아요. 누구한테 두드리 맞냐면 우리 조상 신자한테 두드리 맞는 거야. 와서 표적을 막 주는 거죠. 그럼 왜 지금 표적을 주는 거예요? 알으라고. 네가 지금 조상 신에 대해서 모르고 살고 있고 신에 대해서도 신줄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줄로 신들이 엄청나게 지금 내려서가 네하고 지금 활동하자고 왔는데 이 신이 무엇이고 줄이 무엇인지 모르다 보니까 전부 다 나중에 우리 조상신들이 전부 다 나한테 표적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전부 다 엄청난 표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아프고 내가 신에 대해서 모르니까 신이 누구한테 가냐면 내 자식한테로 내려가고 내 후손한테로 내려가고 자꾸 신줄이 자꾸 내려가는 이유가 지금 우리 자식들이 전부 다 아파요. 조그만 애들부터 벌써 아프고 그렇게 성장해. 우리 자식들이 아프고 우리 가족들이 아프네. 왜 지금 이렇게 아프냐면 너희들이 신줄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전부 다 표적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원리를 전부 다 못 깨우치고 우리 자식이 아프고 내가 아프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요. 전부 다 병원에 가는 거야.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뭐 병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이상하게 오지를 해가지고 이거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의사가 탁 문진을 한 다음에 전부 다 뭐 하냐면 이거 째야 됩니다. 수술했는데. 그럼 7, 80 이상은 전부 다 뭐냐면 신병이기 때문에 쬐면 누가 손해예요? 너만 손해예요. 의사가 뭐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쬐봤더만은 아무 이상이 없네. 그럼 뭐 하면 돼요? 다시 깨매면 돼요. 야는 지금 누워있는 아는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수면 마취돼 있잖아. 야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무조건 문진하면 무조건 수술부터 잡아요. 대한민국에 신병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있나요? 근데 마지막 일생을 받아온 이 30%는 엄청난 좀 더 신들이 다 내려서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는데 누가 진짜 와도 모르고 가도 모르고 신들이 처음부터 다 힘을 받아가지고 활동하러 왔는데 신들을 발복시키지도 않고 이러면요 신들을 발복을 못 시키면요 너한테 와서 발복을 시켜요. 직접 왜 신이 무엇인지 공부를 잘 시키려고.